현주야, 강현주, 5월 15일자 30문항 답지예요. 같이 불러줄 테니까 같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대답도 하면서 2x제곱 마이너 1번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4y죠. 2번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4y제곱 z제곱. 3번에 27, 4번에 1, 5번에 3, 6번에 5, 7번에 마이너스 6분의 49, 8번에 2, 9번에 마사, 10번에 1, 11번에 4, 12번에 4, 13번에 3, 14번에 디귿, 15번에 1, 16번에 4x 플러스 y랑 4x 마이너스 y랑 곱하기, 그다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17번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전체 세제곱, 18번에 3, 19번에 가는 0, 나는 x마 2, 다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라는 x마 2,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20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i, 21번에 2, 22번에 2, 23번에 3, 24번에 1번에 i, 2번에 마이너스 i, 3번에 마이너스 1, 4번에 2, 25번에. 이거 하나 이렇게 됐으면요, 틀린 거예요? 그럼! 하나인데요? 나는 부분 점수 따위 안 줘. 다 그냥 거버려. 틀린 거. 4분의 1인데. 25번에 5, 26번에 2, 27번에 3, 28번에 16번에 21, 16분의 61. 미안, 16분의 61. 그런 답이 다 있어. 이런 답 여기 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줘. 16분의 61. 16분의 61이 너 뭐냐? 28번에 16분의 잠시만요. 61. 왜? 아니 근데 이게요. 아 일단 다 부르고 해요. 알았어. 61이라고요? 61. 61. 61 맞냐? 16번? 티몬? 서마티 영어 씨. 아우. 아무튼 시간에 그거. 69번에 10x의 제곱 마이너스 29x 플러스 21은 0. 30번에 1. 다 했어, 그래. 뭐못 들은 거. 못 들은 거 없어? 야, 근데 이거 내가 고등 거든요? 겁내 기대된다,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28번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를 좀 봐보세요. 이게요. 제가 처음 했을 때 저도 16분에 11이 나왔거든요. 11이 나왔다고? 근데 두 번째 했을 때 16분에 25가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구하는 방법은 달라도 답은 다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답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왔어요. 어머, 왜 그럴까? 짜증나. 그걸 10을 써놔야지. 일단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식합시다. 현주 몇 점? 100점. 자, 그 다음에 의정이. 나 기록했어, 진짜 현주야. 의정이 틀린 번호 불러봐. 3번, 끝. 저 끝. 11번, 17번. 14번, 19번, 23번, 27번, 28번. 아쉽네요. 조금만 더 맞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잘했어. 응? 그 다음 또 저기 뭐야, 거시기. 거시기, 불러. 7번이랑요. 7번이랑요. 10번, 10번이랑요. 14번, 13번이랑요. 23, 24, 잘하냐, 14, 23, 23, 24, 24, 28. 28. 그 다음에, say. 1번, 67, 그만 불러. 19, 그만 불러줘. 23, 24, 27, 28, 갑자기 없던데? 바로 해보고 가면. 아, 근데. 70점 딱 잡고 70점 정도. 아니,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잘했어. 자, 보자. 연주도 채점 했으면 이제 같이 보면 돼. 일단. 연주는 주신이 썼는데.
아, 현재 안 줬구나. 그래, 아, 그러네. 뭐, 100점 맞을 거니까 같이 봐. 질문해봐, 일단. 저요, 7번. 7번. 다항식 fx는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분의 1을 2차식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다항식을요, 나눴을 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에서 조건은 뭐다? 반드시 몇 차식으로 나눠야 된다? 1차식. 1차식으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1차의 개수가 뭐여야 된다? 1. 1이어야 된다. 그제?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f-2를 넣으면 되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 f-2의 값을 구하는 거네. 맞아, 안 맞아? 전 너 뭐라 그러냐, 아까. 나 지금 나머지 정리 얘기했지? 미쳤지, 선생님. 미안해. 미안해. 나머지 정리를 구하는 거, 나머지 정리. 그죠? 어, 미안합니다. 그거는 뭐야? 둘이째 뽑을 때 쓰는 거죠. 미안, 쏘리. 현재 미안해. 예, 나머지 정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x에서 얼마나? 마이너스 2만 넣어서 f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죠. 이게 가능하다. 아, 네. 어, 그럼 얼마?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분의 1 계산하면 되겠지. 저게 답이에요? 네. 아. 이게 답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문제 파악 못 했다는 얘기인데. 아. 아니야. 이제 와서, 아, 이래 봤죠. 늦어. 아. 이해 안 갔어, 진짜? 아니, 갔어요. 이해 시켜줄 수도 있어. 아니, 갔어요. 진짜야. 괜찮아, 이게. 진짜. 정말요? 넘어가. 또 몇 번? 11번. 11번. x에 대한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5이고, 스톱. 나머지 정리니까, 나머지 5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돼? x에다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 1 플러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값이 얼마? 5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지? 얘를 fx라고 가정해 봤을 때, x에다 막 1을 넣으라는 얘기죠. x에다 2를 넣으라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 x에다 2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0 나와야 되지? 시작, 짝, 짝, 8 플러스 얼마? 4n, 2n, n은 응.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연방 때리면 m하고 n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해 갔어? 네. 계산해서 틀린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야? 아니요, 그거 했는데요. 했어?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네. 얘는 지워져 버리고 m-n 값은 얼마? 5요.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m 플러스 2n의 값은 얼마? 마구가 나오겠지. 네. 2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2m, 2n, 10. 양변이 안 곱했냐? 네. 잘했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6m은 얼마? 1. n 값은 얼마? 6분의 1. 됐어? 그럼 n 값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24니? 둘이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6, 어? 아니잖아. n 값이 6분의 1이잖아. 아, 6분의 29지. 그냥. 마이너스 6분의 28? 둘이 더하면 6분의 28이니까 답은 얼마? 4번이? 됐어? 그 다음 또 몇 번? 10번. 깨알같이 다 질문해. 일단 기억이 나야 돼. fx를 형자로 나누어 떨어질 스탑들. 한 번씩 세워보면 fx는 어떻게 될까? x-1 곱하기 x-2. 몫은 얼마? qx. 나머지 0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야? f1의 값은 얼마? 0. f2의 값은 얼마? 0. 그래서 앞으로 이거 생략하고 바로 인수정리 f1은 0, f1은 0.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세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f1은 0. 0이고 f2의 값도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다시 이거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래? 이거라 그랬지?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럼 여기서 한 번씩 세워봐야지. fx는 뭐다? x-2
X마 3. 됐냐? 그 다음 몫은 얼마? QX. 나머지는 X마 2. 됐어? 예, 됐어. 그 여기서 뭐 넣어볼까? F3이지? 그지? F3의 값은 얼마나? X마 1이지? X마 3 넣어야지. X에다가 3. 그럼 F3의 값은 얼마? 1까지도 찾아낸 거야. 그래, 이해 감. 그래놓고선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바는 얘야.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됐어요? 몫은 qx. 나머지는 뭐라고 잡아야 돼?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ax. 그렇지. 2차로 잡아야지. ax의 제곱 bx 플러스 얘 다한 거. 됐어요? 그럼 여기서 A, B, C라고 하는 미정계수 세 개를 찾기 위해서 너희들 껀덕지기 세 개가 필요한데 여기 위에 세 개 다 있지. 이거 여기다가 밑에 쇽 넣어버리면 X에다 1 넣어보자. X에다 1 넣어버리면 F1이지. 사라지겠지. 얘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X에다 2 넣어보자. 그럼 F2지. F2 0이죠. F2는 얼마? 이것도 0인데 F2 넣으면 사라지고 여기다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그 다음 뭐는? x에다 뭐는? 3 넣어버리면 f3의 값이죠. 그럼 얼마?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얼마? 1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요거 미지수 몇 개짜리?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죠.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내느냐 라고 본다면 얘네들이 뺀다고 가정해봐. 그럼 얼마만 남아? 빼면 3a 플러스 b는 0이지. 그리고 얘네들이 뺀다고 쳐봐. 그럼 얼마? 5a 플러스 b는 1이지. b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a이지. 넣어버리면 2a는 얼마? 1이죠. a는 2분의 1 나오겠지. a는 2분의 1. 됐어? B는 얼마나? B는 마이너스 2분의 3. 틀렸어? 아니,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런데 C를 갖다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차 싶네? R0의 값을 구하라 그러지. 그 C부터 구하라고 그랬잖아. 왜? R0이 무슨 뜻이야? C죠, C. 알죠? 여기서 내가 못 넣었을 때 C. R0의 값은 무슨 뜻이야? C값 구하라는 거지. C부터 바로 구할 거지. 그지? 이제 어쨌든 그랬으니까.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둘이 다 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일. 됐어? 그럼 C값은 얼마? 1 나와야 되겠지. 됐어? 이해가? 계산해서 틀린 것들은 반성들 하세요. 계산해서 틀리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산해서 틀리지 마. 대한민국이야. 그 다음 또. 저 14번을 모르겠어요. 14번을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있어? 네. 보자, 한 번. 웅짱, 웅짱 이렇게 돼갖고 인수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지? 네. 이뻐, 안 이뻐? 네. 그럼 뭐 할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거야. X에 대한 몇 차야? Y에 대한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일단 안 되면 거꾸로 가보고. 근데 X부터 뽑으면 안 돼요? 뭐라고? 그 XY-X에서 X를 뽑고 X 뭐? XY-X 거기서요. X를 뽑고 4Y-4에서 4를 뽑으면 앞에 있는 거랑 그게 나오는데. 여기 뽑고 상관은 없어. 와, 이거 보였으면 잘했네. 얘 뭐야? y-1 얘 뭐야? x 플러스 내림차순을 해도 답은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답 나오겠네. 그럼 이제 이거 뭘로 보여?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될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 3x 플러스 시원하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치? X 플러스 4를 뭐라고 잡죠? 라지. Y 마이너스 1을 뭐라고 잡죠?
맞지. 치원해 보래요. 그럼 일단 3 a 제곱이지 마이너스 2b 제곱이지 플러스 ab지. 맞냐 안 맞냐? 얘는 어떻게 돼? 1 3 2 1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도 되지.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2b. 이제 돌려.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4랑 y 마이너스 1이랑 다음 되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니? 네. 그 다음 요거는 3a야? 3a면 뭐야? 3a 플러스 3, 3x 플러스 10이야?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이것들이 더하면 되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네. 잘했네. 근데 인수를 못 골랐다고? 이것까지는 했을 거 아니야? 네. 여기서 멈췄니 혹시? 네. 치환해. 치환하면 돼. 비슷한 거 항마다 똑같은 게 같이 곱해져 있어.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 공통에서 뽑고 항마다 비슷한 게 곱해져 있는 느낌이다. 치환하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y는 인수 아니야? x 플러스 y 인수 아니죠? 대신 3x 플러스 y 플러스 11은? 인수 12 아니죠? 11 아니죠? 디귿만 인수네. 디귿만 됐지? 내림쳐서는 정리해도 답은 나왔고 이렇게 잘 봤는데 내림쳐서는 보여줘? 그 다음 몇 번? 이거? 문제 파악부터 해. 4차 2차 상수. 아 뭐가 보여? 4차 2차 상수 뭐가 떠올라? 4차 2차 상수 인수분해 끝하나? 고? 2차식 인수분해. 북2차식 인수분해는 DC 패턴이 있고 하드 패턴이 있다고 했지. 그지? X의 제곱을 뭐라고 잡자? T라고 잡았을 때 얘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인데 어머 세상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DC 패턴이야 하드 패턴이야? 하드 패턴이야. 알겠죠? 요 문제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관성에 젖어있지 말고 2차에서 공부했던 관성에 젖어있지 말고 1차까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까지 이용하는 거다? 몇 차 몇 차를? 2차 상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우개를 아끼는 방법 T-4부터 들어가시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T제곱 16이고 2차차 마이너스 8T 플러스 4T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16T. 끔찍하지? 안 끔찍해? 끔찍하잖아. 그치? 그럼 얘 플러스로 놓고자 8T지? 8T가 4T가 되려면? 마사T. 환원합시다. x의 제곱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뭘로 보여? 합산. 한 번은 더해주고 이쁘게 더합시다. 이렇게. 한 번은 빼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냐? 이렇게. 그러면 이거 놓고 산 생각하면 되겠죠. a, b, c, d. a하고 b가 2하고 3. 이거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 a하고 b가 2하고 4면 c, d, 마이 4가 되겠지. 다 더하면 2, 4, 마이, 4니까 8만 남겨. 됐니? 또? 23번. 23번?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넣었냐? 아니지? 설마 그러지 마. 이진 안 하지? 그지? 뭐 해야 돼? 넘겨서. 그래! 안 해! 넘겨서 뭐 해? 제곱해. 넘겨서 제곱하면 되지 뭐. x 플러스 1 아니죠. 양면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2x 1 마 1 넘어가면 이거잖아 지금. 네. 맞냐 안 맞냐? 이해 갔어? 그 앞에 거 여기 세 개만 쪼르르 해갖고 x 제곱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뭐하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야 씨 아쉽지? 그치? 1부터 저질러 그랬잖아. 1부터 저질러 버리려고. 저질러 버리려고 그냥 저질러 버리려고. 그럼 얼마? x 제곱 더 더해줬지. 그럼 x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빼줘야지. 나머지 어떻게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 이해 가? 그럼 여기 있는 부분도 마이너스를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이거 나오지. 맞아, 맞아. 아쉽지?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아쉽잖아. 자, 봐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얘를 찾아줬지. 이건 이제 가한다.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표현. 앞에 거 세 거 x의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왔는데 1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자? 2라고 써버리고 1부터 저질러버리고 가로 닫아버려. 그럼 얼마 더해진 거야? 2x 제곱 더해진 건데 원래 x제곱 밖에 없었잖아. x제곱 한번 빼줘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것도 계산에 귀찮으니까 1부터 저질러버리라고. 뭘로 만들어버릴까, 그냥?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만들어버릴까, 그냥. 그럼 우리가 전개했을 때 뭐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아무튼 암산. 전개하면 이거 나오지.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죠? 여기까지 이용해서 이거 만들어줬고, x제곱 더 해줘, 하나 더 빼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해야 되잖아. 근데 이만큼 있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억지로 만들면, 이거 해주면, 이거 전개 다 해면, 이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해 강한가? 연습 한번 시켜볼 거야. 이거 됐어? 근데 이거 얼마야? 왜 얘를 굳이 만들었겠어? 계산하기 편하다고. 그럼 x 플러스 1이니까 x가 얼마나 그랬어? 마이 플러스 i죠. 그럼 얘는 됐어, 안 됐어?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연습 한 번만 해보자. 봐봐. x는 1 마이너스 아니야. x는 마, 1, 그냥 비슷하게 갈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똑같은 거야. 똑같잖아. 정말 똑같잖아. 아무 생각 없이 똑같잖아. 그지?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똑같진 않아. 자, 이거야. 넘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이지. 똑같잖아. 이렇게 잡자. 1을 넘기면 어떻게 돼? x 마이 1이지. 맞죠? 잘 따라가야 돼. 얘는 얼마? 마이너스 i죠.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마이 1이니까 플러스 2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1부터 저질러버려. x제곱 묶어봐. 여기 뭐냐면 x의 제곱 2x 1이지. 맞니 안 맞니? 됐어? 1부터 저질럽시다. 1부터 저질러. 안 맞아요. 다시? x 제곱이 있으면 안 돼. 아, 그러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땡큐 땡큐. 1부터 저질러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돼? x의 제곱 뭐라고 써버려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써버려. 전개하면 뭐나? x4제곱 있는 거 그대로고. 전개하면 뭐나? 마이너스 2x제곱이야. 마이너스 2x제곱이 플러스 2x4제곱이 나오잖아. 플러스 4x3제곱.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해 가한가? 또 여기서 뭘로 묶어볼까? 4x로 묶으면 근데 여기 이제 분수 나오겠지. 이제 골치 아프겠지. 여기는 좀 골치 아프니까 여기 생략하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기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1부터 저절로 놓고 나머지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서 더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봐. 무슨 말 하는지 할까? 비슷한 건 있으면 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몇 번? 28번. 28번 노다. 안 노다. 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3.
얘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어? 만들라 그랬지. 얘 만들면 합을 이용해서 만든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지. 근데 차로 하는 게 나 차를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 차가 어디 있다고? 그.. 아.. 차가 어디 있어? 아.. 하다가 울고 되는데 차가 없잖아. 차가 어디 있다고 이거 구하려고. 맞냐? 맞아? 그거 했어요. 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차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치면 차를 구해야 되니 문제를 봐봐. 얘를 알파 마이너스 델타라고 그랬어? 네. 전체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델타? 네. 그럼 니들 이거 또 구해야 돼. 얘를 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합을 이용해야 되잖아. 됐어 안 됐어? 근데 얘 안에 얘 대신에 이거 넣는다고 쳐봐. 그럼 뭐 나와? 알파 플러스 델타 제곱 마이너스. 결국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합하고 곱은 내 재료부터 봐야지. 아니 음식 만들 때 이 새끼 내가 갖고 있는지 냉장고 안 열어보고 음식하냐?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음식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파스타를 한번 해보니까 파스타 면이 없네? 파스타 소스랑 다 샀는데? 그럼 돼? 안 되지. 돈가스를 해먹으려고 그래. 돈가스 소스랑 뭐 튀김과 다 샀는데 어씨 돼지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어. 그럼 안 되잖아. 그지? 재료부터 파악해야지. 재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거 합하고 곱인데 왜 차를 이용해? 왜 굳이 쉬운 길 있는데 어려운 걸 달라고 그래? 아. 그제? 그제? 간단하게 생각해봐. 다시 한 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얘는 뭘 이용하자고? 합. 합? 가운데 부분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3알파 베타. 수제 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니까 16분의 얼마? 25 플러스 4분의 그러면 어떻게 돼? 16분의 4고 36이지? 그렇지 61이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됐어?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려고 그래? 어? 됐냐? 또? 응, 봐봐. 긴가민가 다 질문해봐, 일단. 현주 없을 때 질문해, 현주 없을 때. 현주가 들으면 서운해할지언정 어쩔 수 없어. 다음 방정식에 대한 두 번의 코. 2차 방정식인데 앞에 무리수가 있다, 그치? 저 골치 아파, 안 아파? 골치 아파야지. 막 골치 아파야지. 막 머리 아파. 근데 자, 봐봐. 근의 공식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 루트 2 플러스 1이 분모 아니야? 어차피? 근데 분모로 그렇게 나와있으면 어차피 뭐 해줄 거야? 유리화. 어차피 유리화 해줄 거잖아. 그럴 거면 그냥 저 상태로 놓고서는 유리화를 해버립시다. 2차의 계수는 분모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2차의 계수를 1차나 삼수항보다 2차의 계수를 먼저 보고 2차의 계수를 유리화 해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얼마나 곱하면 좋을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양변에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식을 써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2019 곱하기 얼마? 루트 2 마이너스 1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분배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맞아 안 맞아? 2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아니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2 마이너스 1 x 제곱 맞죠? 그죠? 얘는 그냥 2019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019 x라고 써주고 얘는 4,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지. 그럼 3 마이너스 2부터 이제 나보다 더 빨리 응? 아, 놀랍습니다. 훨씬 빨라. 곱이 얼마야? 곱이라 그랬으니 간단하게 3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하면 합이라고 했으면 2019 마이너스 2019 플러스 2019 루트. 됐어? 이해가? 또! 들어와! 덤벼! 씨. 26번 했어? 네. 잘했어! 26번 음성?
검사? 마무리 좋아? 고쳐올 수 있어? 고쳐와. 당연히 일단 올려놓고 문자 보낼 테니까 유튜브에서 봐요. 요즘 아니 제 카페에 귀찮았으니까 안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고쳐서 언제까지? 수요일. 수요일까지 갖고 와. 알겠지? 고쳐서 갖고 와. 수요일까지.